개장 전꼭 확인해야 할 이슈,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분 어서 오세요. 자, 지난 1년간 260% 폭등한 엔비디아, 국내 수혜주로 꼽히는 관련주 소식으로 오늘의 시간 출발합니다. 주당 900달러 선 위로 올라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죠. 모트리플은 1년 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 시점 엔비디아 추가 상승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월가에선 엔비디아 수혜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꼽고 있는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이제는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세 기업에 투자하는 게더 나을까요? 저는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같이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은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 보이는 국내 주식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전히 좀 올라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까지 계속 한 2, 3년 동안 헛스윙만 계속했죠. 이제 월가 뭐 이름만 그렇지만 뭐 계속 헛스윙했고 계속 안 맞다가 조금은 뭔가 정신 차렸나 싶은 정도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한계 기업을 굳이 왜 끼웠지라는 여기에 개각길 레벨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만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어쨌든 차세대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세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수혜주로 삼성전자 오케이, SK하이닉스 오케이, 마이크론까지 일단 수혜주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사니까 미국 기업 하나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넣은 것 같은데 일단 CNBC에 따르면 HBM 시장의 호황 그 최대 수혜주로 위 세계 기업을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보면은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미 엔비디아 쪽에다가 HBM 4세대죠. HBM3를 이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인 5세대 같은 경우는 HBM3E라 부르죠. 이거는 삼성전자와 현재 경쟁 중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GTC 2024에서 차세대 칩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블랙엘을 공개를 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이제 5세대 HBM 제품인 HBM3E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웰을 시작으로 글로벌 HBM 시장이 2022년도에 2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230억 달러 수준으로 한 2026년 한 4년 만에 10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저도 사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HBM 점유율 1위가 SK하이닉스 53%, 그리고 2위 삼성전자가 38%,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래서 굳이 9%짜리 여기 왜 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4세대인 HBM3E 시장으로 가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이제 90%까지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5세대로 가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것 같고요. 잠깐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이크론 시장 점유율만 보면 왜 꼈나 싶기도 한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미국에서 나온 분석이니까 미국 기업 하나 넣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또. 네, 앞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그 2025년도부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긴장 정도는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지금 1, 2위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쉽게 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HBM의 이 칩이 크게 커지면 커질수록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기술력을 갈 것이고 가까운 시일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의 기술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서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치고 갈 것이고 뭐 파운드리를 보는 것처럼 치고 갈 것이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그 격차를 줄이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업체들의 어떤 수요 증가 때문에 HBM3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HBM3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두 개 기업이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이크론이 뭐 앞으로는 잘하겠다, 2025년부터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잘하겠다 던져놓고 진짜 잘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되 저는 오히려 HBM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론 보는 것보다는 뭐 다른 기업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뭐 저희 국내 방송이니까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주가가 지금 급등했습니다. 올 들어서 40% 넘게 뛰었고 1년 동안 거의 두 배 뛰었으니까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주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게 서로 엇갈릴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사실
저는 이게 완전히 커플링돼서 가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아, 원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기업인데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거의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AI라는 이 한도 내에서 같이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뭐 두 개를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 엔비디아는 부담스럽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도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HBM 시장을 앞으로는 이제 두 회사가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쟁력은 내년 이후로 보자 그런 의견도 내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순유입 뭐 현금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잉여 현금이 많을수록 배당과 투자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업 고관이 가장 두둑한지 남인호 소장이 그거는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곧 다음 주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을 좀 더 세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 밸류업의 핵심이 뭐죠? 배당을 많이 주고 또 두 번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세요. 요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런데 그거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여윳돈이 필요합니다. 바로 FCF라 그러는데요. 오늘은 말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랄까요? 영업 활동에 필요한 걸 제외하고 남은 현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인데 이게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 기업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기업이요. 바로 기아가 되겠는데요. 금액이 자그마치 8조 9천억의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돈 그다음에,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작년에 워낙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금 잉여가 많이 늘어난 거죠. 두 번째가 한국가스공사로 4조 5천이고요. 세 번째가 현대모비스 3조 5천. 그다음에 CJ가 3조 5천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전자가 2조 6천, 대한항공 2조 1천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일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돈을 별로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다. 이 순서대로 기아부터 한국가스공사 이 순서대로 주가 더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FCF가 아무리 크고 많다 그래도 핵심은 뭡니까? 이미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은 뭘까요? FCF가 많고 크고 또 기업의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던 것.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시 한번 기업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가스공사, 현대모비스, CJ, LG전자, 대한항공. 분명히 이 6개 기업 안에서 주가 반영도가 별로 크지 않았던 기업들, 이 기업들을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되고 이들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머리를 번쩍 드는 회사가 나온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 매입을 쓰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기아가 현금도 지금 많은데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방금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 제가 기아에 대해 기아를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기아를 왜 말씀 안 드렸을까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 물론 많이 이것이 올랐죠. 더 오르지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아의 주가 상승에 비한다면은 여타 기업들의 주가 상승 너무 부진하잖아요. 몇몇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잉여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 쩍 한번 짚어봤고요. 과연 다음 주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좀 추가 상승 여력을 뿜어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소식으로 LG에너지 솔루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LG엔솔 지금 중국 난징에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엔솔이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건데 글쎄요, 류민수 부장님, 이 뉴스가 주가에 크게 상방의 힘을 더할 수 있는 뉴스입니까? 예, 그 질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엔솔은 이 뉴스로 인해서 뭐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당장은 바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려보면 LG에너솔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생산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회사 측은 이게 MOU예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의 의향에 대해서 투자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은 뭐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은 이제 부진한 경제에 만에 이런 포석으로서 지방정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이제 외자 유치에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논의로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에 난징, 남경이죠. 난징에 이제 1공장 세우고요. 그 이후에 2018년 10월 이후에 또 2공장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 2공장이 지금 가동 중이고 이곳은 아무래도 이제 난징 공장은 이제 테슬라 배터리 중국 상하이 공장의 배터리를 삼는 어떤 교도부 역할을 지금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폭스바겐이나 GM 등 이쪽 유럽향 쪽도 이제 다 일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어떤 화두, 나름 화두라고 할 수 있으면은 과거 양극재 일변도에서 좀 탈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폼팩터 변화가 있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 4680 이쪽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전기차 LF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한 어떤 타겟팅이 조금 더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창 팹이 있어요. 5창 팹에서 일단 4680 배터리를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도 있고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LF 배터리도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지금 전기차용은 지금 생산 예정인데 난징 공장 쪽에서 지금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확보도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난징 공장은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쪽에서 일단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죠. LF 배터리 아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지금 라인을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말씀드렸듯이 LF 배터리 어떤 교도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배터리 제조는 어차피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동률이 많이 저하됐죠. 작년 1분기에 80% 이상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 거의 60% 미만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가동률이 지난해 70%가 안 돼요. 그러면 가동률이 적다는 거는 지금 또다시 투자를 바로 단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 가지고는 뭐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수요도 그렇고 미중 갈등, 특히 미국의 중국 뭐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 이건 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긴 한데 아마 하게 되면 이제 LFP 배터리 때문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아직 구체적인 투자 금액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나오면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증권사들이 B2 차단에 나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남인호 소장이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 주가지수도 올랐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기업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삼천당 제약과 HLB 바이오스텝이 되겠습니다. 삼천당 대학은 최근 한 달 동안 자그마치 94%가 올랐고요. HL 바이오스텝도 26%가 올랐습니다. 물론 월간 그래프 긴 안목으로 보면은 두 기업의 주가 상승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룰이란 게 있죠. 우리 증권거래법에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할 경우는 모든 투자자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룰 때문에 증권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증거금을 100%로 잡았습니다. 증거금 100% 잡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현행법에는 여러분이 1,000만 원 있으시면은 2.5배, 즉 2,500만 원까지 미수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죠.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밖에 못 산다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분명히 주가 상승기에 내가 증권회사에서 돈을 차입해가지고 더 레버리지를 올리고 싶은데 그거를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양 기업 모두가 다 주가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있고 HLB 바이오스텝도 분명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상승으로 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 유의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
경고를 준 겁니다. 저는 요 근래 들어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들의 신용 잔고가 급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HLB 바이오라든가 한올 바이오스텍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유한양행 요런 제약 바이오주들의 신용 우중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주가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입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B2, 다시 말해서 빚을 얻어 투자하시는 것은 올바른 그런 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 것 빼고는 진짜 급등한 게 많네요. 알게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엔 공시 시간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한국전력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 호조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유지와 배당 확대 등 정부 정책이 긍정적이고요. 또 낮아진 에너지 가격에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는 KB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기존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27,000원으로 제시했네요. 다음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올 2분기부터 안다르와 클럭, 몽제 등 다양한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일본과 호주, 미국 등 모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과 도모에 나서는데요. 하나증권은 에코마케팅의 브랜드와 광고주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들 확인해보시죠. 우선 삼화 콘덴서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 이연 그리고 중국의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으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IT향 범용 MLCC의 수요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장세와 부가가치 높은 전장 중심의 사업 구조로 개편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KB증권은 목표가를 4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오션 소식입니다. 단기 운임 하락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NH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장기 벌크선 수급 개선 트렌드는 유효하다면서 목표가를 6,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강도 사업 재편에 나선 SK그룹 소식 확인해 보시죠. 그간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을 모두 끌고 가기엔 어렵다고 판단해서였을까요? 어제 주총을 열었던 SK이노베이션,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사업 재검토였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 경쟁력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SK그룹. 이 구체적인 내용 김선영 대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단 SK그룹이 고강도 사업 재편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 뭐 좀 좋은 판단인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좀 빨랐으면 더 좋았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제적인 재편 작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그냥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라는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 그룹의 뭐 걱정, 뭐 이거 투자하는데 이 그룹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 재편 같은 경우는 현재 잠시 쉬고 있는 배터리 업계 상황을 이용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 셀 투자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한 비주력 사업 정리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설팅 업체로 맥킨지 선정했습니다. 뭐 조금 돈 좀 쓴 것 같고요. 배터리 셀의 SK이온과 동박의 SK넥슬리스 그리고 분리막의 SKIT 등 SK가 현재 진행 중인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조 개편 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이제 우리 한국경제신문사 세 분이 단독으로 이제 확인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재 SK이온은 잘 아신 대로 자금이 좀 많이 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근에 정부를 대상으로 PF를 통해서 뭐 자금 조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SK이노베이션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뭐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정유 그리고 배터리나 석유화학을 이끄는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 등 9개 자회사에 각사의 CEO들을 팀장으로 하는 이제 그 경쟁력 강화 TF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살짝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간 것 같은데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K는 다 사실 자식들이잖아요. 이제 자식 같은 배터리 계열사들이 계속 이쪽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이제 아들 뭐 자식들 돌보느라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부채가 한 23조 됐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50조 원까지 두 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이제 두 배가 좀 증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해서 사실 이걸 몰랐던 거 아니고요. 금융당국도 다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SK온 쪽에 7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 더 이상 지원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고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를 계속하면서 진단을 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외 주력 사업군에 대해서 매각도 추진 중인데 이 대상에는 이제 SK 렌터카와 동박제조사 왓슨의 모회사죠. 론디안 왓슨 2대 주주에 대한 지분 30%를 좀 매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조 원을 투입한 빈그룹의 지분 6.1% 그리고 마산그룹의 지분 9.5%까지 매각 대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기업들 운영할 때 이제 처음에 막 되는 사업 쭉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리프레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룹 전체 문제라고 절대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좀 시점 빨리 좀 땡겨가지고 함으로써 나중에 진짜 시장이 좀 좋아지고 더 이제 주가가 슈팅 나올 때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프리 IPO나 아니면은 ICPS나 CPS 보통 이게 상환 전환 우선주를 전환 우선주라 부르는데 PS 예 우선주죠. 네 그래서 이제 장부 외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장 내부채만 좀 장부 내부채만 많이 보는데 장부 외부채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이게 50조라고 하긴 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까게 되면은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야 50조인 줄 알았는데 부채가 더 되네라고 하시면서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이런 재편 과정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당국도 이제 SK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편이 잘 마감된 이후에 오히려 리프레시를 잘 거치면서 올 하반기에 배터리 업계가 살아나게 되면은 주요 계열사들 실적 이제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 시점에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가서 보고 온 SKO는 기술력 자체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잠깐 쉰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왔잖아요. 쉴 때 관심 없을 때 그런 종목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잘 나가고요. SK 이노베이션만 놓고 보면 이제 정유에서 돈 벌어서 이제 SK 저 배터리 쪽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조금 커진 측면이 있겠네요. SK 온 상장하면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SK 그룹의 분위기는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뭐 여담입니다만 미국에서 그때 SK 그룹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SK도 많이 하고 하나도 많이 하는데 플러그 파워라고 수소 에너지 그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나긴 했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좀 컸죠. 1, 2조 정도 됐었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하게 되네. 예, 그런 뭐 부분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SK 그룹 실적 개선세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성비 소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덕분에 알리, 테무와 같은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했습니다.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에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은 류민수 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요. AI 반도체 쪽만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회사,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 회사가 신고가 종목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좀 꽤 되죠. 지금 보면은 미국 뉴욕 거래소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엘프 뷰티라고 이게 이제 미국 최고 가성비 화장품 브랜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달러 내에 중저가 제품 팔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MZ 세대나 뭐 이렇게 10대 20대 소비 여력이 약간을 어떤 지출 여력이 조금 저하되는 어떤 계층을 위한 타겟으로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가성비 때문에 전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국 경제가 좋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성비 선호가 계속 지속될 거고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수요 역시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또 하나는 미국판 올리브 영어로 올타 뷰티 이 회사도 네, 올타 뷰티 예, 최근 5개월 동안에 한 5-60%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지금 화장품 쪽에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화장품 쪽은 우리가 이제 뭐 중우장대형 뭐 대형 종목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런 종목만 많이 가서지 화장품 역시 수출 우리나라에서 효자 품목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11조 원이에요. 그리고 품목별로는 품목으로만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화장품이 중소기업 1위 효자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뭐 독일 다음으로 지금 수출 4대 화장품 강국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 1위 국가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서는 지금 K뷰티가 열풍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K뷰티 생태계가 좀 많이 좀 재편된 상황이죠. 과거 대형 브랜드 위주에서 지금은 중소
인디 브랜드 위주의 어떤 회사들로 지금 재편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 이 일례가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아모레 퍼시픽이나 지금 LG생활건강에 비해서 작년에 매출 넘어섰습니다. 3조 8천억 대 기록하면서 더 올라선 모습. 화장품이 또 주요 효자 품목이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2010년대까지 대형 브랜드, 대형 회사들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위주였죠. 여기는 이제 단일 브랜드 예를 들면 뭐 후라든지 설화수, 그다음에 뭐 로드숍 같은 경우는 뭐 아리따, 위니스프리 자사 제품 위주의 어떤 그런 판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채널도 온라인 채널이 강화됐고 사드 보복 이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이 인디브랜드 중소 인디브랜드가 아이디어 상품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OEM, ODM 업체가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멀티 로드샵 이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의 구축이 잘 돼 있는 네. 인디 중소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언급해주신 세 기업 모두 전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상승의 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익환 LG전자 부사장이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시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로봇 사업 분발 의지를 다지는 LG. LG전자도 최근 미국에 지금 베어 로보틱스 대규모 투자 단행했잖아요. 네. LG가 지금 로봇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장익환 LG전자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제 귀에 쏙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도 더 분발하겠다, 노력하겠다. 왜 레인보우 가서 이 말한 게 주목을 끄냐면요. 방금 소개를 주셨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본래 그 카이스트에서 그 개발한 그런 회사거든요.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투자했습니까? 1월과 3월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지분 약 15% 투자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의 1위 제1주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LG전자, 삼성전자만 로봇 투자한 거 아닙니다. 현대차도 투자했고 두산도 투자했고 하나도 투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정말 아놀드 슈아제네거 터미네이터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로봇을 절대로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절대로 단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로봇 좀 많이 올라간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쫓아 사시지 말고 말 그대로 정말 나는 3년의 여유를 보고 로봇에 투자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런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주식방송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 한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테크포인트 여쭤봐 주실까요? 예, 자 지금 시간 8시 23분 막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요거는 꼭 체크해봐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리민스 부장님? 예, 첫 번째 오늘 밤에 PC 물가지수 발표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끈적한 이제 CPI 발표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 또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유럽장의 일부 반영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지표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부분 한번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상향 조정됐어요. 근데 최근에 환율 움직임이 조금 상방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엔저도 있고요. 엔화나 이나라도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매력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외국인 대신 외국인 어떤 기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샤오미가 전기차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아시죠? 샤오미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배터리는 CAT하고 비아디 거 쓰는데 아직 월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뭐 미미한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에 OS에 대한 어떤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밸류체인은 관계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중국이 꼭 잘 나가는 산업에서 꼭 과잉 생산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애플은 포기했는데 샤오미는 그렇죠. 내놨다는 예, 맞습니다. 게. 애플 포기한 예. 부분에 좀 대주적이죠. 예. 1분기 또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기업들이 좀 꽤 돼요.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땡겨오고 있죠. 그 부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될 거예요. 한번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1조 1천억 대, 원래 4천억 중반대였는데 1조 1천억 최근에 뭐 2조 이상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같은 것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HMM도 거의 20배, 실적 전망치 20배 상승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